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데드풀 2. 재치있는 유머를 가진 떠벌이 용병 데드풀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쁜 녀석들을 처리하던 중 미래에서 온 뮤턴트 케이블이 어린 소년을 노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데드풀은 자신만의 뮤턴트 팀 엑스포스를 조직해서 소년을 구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저는 데드풀 1편을 정말로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웠고 예상치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데드풀이라는 캐릭터를 제대로 표현한 것도 있고 유머와 액션이 끝내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플롯이 탄탄하고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무엇보다 포커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데드풀2는 1편보다 모든 것이 좀 더 크고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좀 더 나은 영화가 되는 것일까요? 일단은 좋은 점부터 말하자면 역시 데드풀이라는 캐릭터 그 자체입니다. 제4의 벽을 돌파하는 메타 유머로 무장한 떠벌이 용병은 쉴 새 없이 입을 돌리면서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라이언 레이놀즈는 정말로 데드풀을 연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1편에서도 그랬지만 그야말로 혼연일체였습니다. 게다가 유머러스한 부분만이 아니라 2편에서는 좀 더 어둡고 좀 더 감정적인 부분들도 상당했는데요. 그건 역시 제대로 연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들인 케이블과 도미노도 역시 훌륭하였습니다. 조시 브롤린이 연기하는 케이블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고 위압적이고 잘못 걸리면 진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들 정도였죠. 아쉬운 점은 케이블의 능력이나 스토리 등은 잘 표현이 되었지만 이 케이블이란 캐릭터 자체는 아직 덜 탐구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앞으로 차차 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데드풀2의 신 스틸러는 도미노였던 것 같습니다. 성격도 쿨하고 연기도 좋고 무엇보다 그녀의 능력이 제대로 될 수 있는 한 가장 짜릿하고 흥분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운이 좋은 능력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딱 한 장면만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다가 1편에서 등장했던 콜로서스 역시 다시 출연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이나 영화에서 보고 싶어 했던 콜로서스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듯 주요 캐릭터들은 대부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확실하게 뇌 속에 엄청난 인상을 남길 활약과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죠. 반면에 조연들은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개그의 소재 그 이상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연들이 그 자리를 충분하게 메꿔준 느낌이 들어서 크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영화의 스토리는 꽤 실망스러웠습니다. 우선 영화의 초반부는 상당히 불안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플롯이 진행이 되는데 깔끔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꾸역꾸역 억지로 밀고 나간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중반부는 제가 가장 실망한 부분이었습니다. 엄청난 액션 장면이 펼쳐지는데 차들이 뒤집어지고 여기저기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전혀 흥분되지가 않았습니다. 2편이니만큼 좀 더 크고 좀 더 강한 액션을 선보이려는 것 같았지만 액션 장면 내내 알맹이가 없는 속이 텅 빈 화려한 껍질을 보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 마지막 30분은 제가 기대하고 제가 사랑했던 그 데드풀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끝내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스토리도 명확하고 액션도 화려하면서 동시에 플롯에 대한 포커스를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캐릭터들이 각자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인상 깊은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데드풀2의 스토리가 담고자 하는 테마가 스토리와 연출 속에 제대로 녹아있었죠. 만약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후반부와 같았다면 이 영화는 완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초반부와 중반부의 스토리텔링이 너무 산만하고 뭔가 산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플롯 자체는 좋았지만 그 플롯을 풀어내는 방식이 별로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데드풀은 본질적으로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웃음폭탄의 유머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데드풀이라는 캐릭터 자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또한 좀 더 발전이 있기 때문에 데드풀의 팬이라면 전반적으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드풀2는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배꼽 잡는 유머, 화끈한 액션에 심지어는 감동스러운 주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미숙한 스토리텔링에 발목이 잡힌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즐겁게 볼 수는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New bullets! They're really fast!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죠. 여러분은 데드풀2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